금전. 벌어도 나가요. 예. 어? 나가요. 벌어도 나가요. 어, 우리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가난도 저축을 한다고. 딱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치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남한테 항상 희생을 조금 하지요. 나로 인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어, 남에 의해서 모아놓으면 탁 털어가고 모아놓으면 탁 털어가고 쓰는 사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제가 이게 거의 이제 가족들 기타 등등이에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요. 본인이 남자 복 없는 건 알죠? 저 어디 가는 데마다 그래요. 어, 남자 복이 없어요. 하다 못해 남자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이것도 어, 결혼 생활을 하면 월급을 갖다 주잖아요. 오히려 내가 버려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조금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근데 지금까지 그 젊었었으니까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월급이라는 걸 제때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게 갖다 주질 않아요. 이거 본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 만나면 좀 힘들어요. 아, 저 싫어요. 연기는 싫어요. 좀 나이가 조금 있으셔야 되고. 근데 남자는 사주팔자에 없지는 않아요. 어, 그래요? 어,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남자복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재혼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하는데 어 가는 데마다 다 한 좀 지인들이 이제 어디 괜찮게 잘 본다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뭐 따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데 남자가 안 보인대요 저는. 그리고 남자로 인해서 제가 잃는 게 너무 많대요. 내가 아까 그 말 하잖아. 남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내 모든 게 하는 일이 멈춰요. 정지되는 느낌.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어, 본인한테는 더 나아요. 그래요? 연애만 하고? 네, 못 기다리셨을까? 어, 선생님 참 희한한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남자한테 막 이렇게 가고 제가 막 그런 막 밝히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항상 다가오는 건 남자 쪽이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남자들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유부남들이 많아요. 그게 이게 맞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유부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자 봐봐요. 본인은 본인 자체가 어? 타고난 게 예? 남자 사주야. 어, 맞, 어, 그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남자 사주여서 남자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무언가를 갖다 주지는 않아요. 이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똑같아요. 어? 부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오히려 갖다 줘야 되는 영국이고, 예? 남자가 들어오면 괜히 짜증이 나요. 어? 만족을 못해요. 왜냐면 차라리 내가 할게. 예? 가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차라리 내가 아 나는 내 사주를 아는 게 이제는 내 나이가 어느덧 중년이 됐잖아요. 내 삶에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어? 수전이 왔어. 그 다음에 또 본인 같은 사주는 재혼이 어? 세상에 제일 추접하고 던지렁 꼴을 봐야 되는 형국이 되고 근데다가 또 자식 욕심은 또 많아요. 아, 제가요? 네. 은근히. 아, 그래요? 어. 이게 아이한테 기대를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아. 아이에 대한 애착을 말하는 거예요. 어, 어 그건 좀 강해요. 제가.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남의 남자를 갖다가, 어? 밖에 있는 남자의 문 밖에 있는 남자를 본인이 섬겨도 항상 가슴앓이를 하게 돼서 이게 너무나 싫은 사람이에요. 이해했어요. 아이들이 먼저. 네.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항상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게 어, 본인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내가 쏟은 것보다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이해했어요? 어, 나한테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어요? 본인은 원래
이푸념으로, 이푸념. 말로 벌어먹고 살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는 사주예요. 어, 언뜻 보면, 신의 가물이 높아 보이나, 어? 이게 우리 같은 사주 팔자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불려 먹을 수 있는 사주 팔자도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단지 영업이나 장사나, 이렇게 사람 응대하는 거 있죠. 뭐 판매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속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푼수 같은 짓을 가끔 한 번씩 하지만, 상처도 때로는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올 해운년은 본인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은 맞아요. 근데 이 운을 받아다가 내년 내 후년에 받아드신다거든요. 근데 단 하나, 지금 보여지시는 거는 참 건강하신 분이긴 해요. 겉보기에는요. 근데 굉장히 약골이시고, 본인이 먹는 습관, 뭐 잠자는 습관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생활 패턴을. 근데 지금 보여지는 거는 갑상선, 유방, 자궁. 조심하셔야 되고. 갑상선 제가 조금, 목이 자주 쉬어요. 그리고 위쪽이 좀 많이 소화불량이 조금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잘 채기가 조금 많이 있어서 예민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족냉증이 항상 있으시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 면태 지나면 이제 조금 열기가 조금 나는데, 그거는 갱년기 증상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변동, 이동수도 들었는데, 올해 변동은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터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집이요? 집이 지금 한 3년째. 3년? 지금 전세예요? 네, 전세예요. 근데 한 번 더 옮기시는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터전을 내년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내년이나 내후년. 네. 그때 옮기실 때 생각을 잘 하셔서 조금 교통편이 조금 괜찮은 편에 속한데, 지금 아파트 사세요, 혹시? 나홀로 아파트. 네, 그러니까 한동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든 뭐든 조금 대출을 좀 끼고라도,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에 문서운이 조금 있으니 그 문서를 조금 잘 잡으시래.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몇 살이에요? 지금 아들이 지금 21살이고요. 군대에 있고, 지금 딸이 이제 고3. 밑에 19살이죠. 어쨌든 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좀 변동 이동을 조금 해서 교통편이 조금 편한 자리에 그 자리에 크지는 않아도 조금 집을 한번 터전을 내 문서를 좀 갖고 움직이셔야지 본인이 조금 하시는 일도 좀 편안하시다.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해요. 어떤 조금 가게? 이렇게 그 커튼 이불 이런 장사를 좀 배워서 직장 생활 하다가 돈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한 지금 잘 돼요. 작년까지는 좀 힘드셨을 건데. 작년까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가 죽은 가게였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입에 풀칠 정도는 코로나 치고는 욕심을 조금 버리셨네. 그 내려놔야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쫓아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힘든데 그거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올해 운이 들어왔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이 운을 다 풀어먹을 수 있는 해운년은 내년 내후년, 내후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조금 기다리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렇지만 집터는 한번 옮기셔야 된다 그래. 이해하셨어요? 항상 이 양반은 돈 때문에 조금 애달퍼예요. 사주에. 혼자 해야 하니까. 애달퍼예요. 긍긍정정. 그냥 처음에 얼굴 보자마자 돈 써버리잖아. 돈. 그러니까 매여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애달파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마음 아파하진 않는데요. 돈이 들어갈 때가 딱 정해져 있어 버리고 들어오는 돈은 작기 때문에 항상 내가 발을 동동 굴려야 될 때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이 머리를 갖다가 막 돌려야 되는 시기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올해 내년만 조금 잘 넘기시면 내후년에 그거를 조금 운서를 조금 변동 이동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내 문서를 조금 잡아야 될 일이 조금 있으세요. 그 운을 잘 잡으시라 그래.
이해하셨어요? 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네. 그 문서를 잘 잡으시면 나중에 본인이 조금 더 편안하다 하세요. 그 문서를 잡아야지만. 그럼 그 문서라는 게 어느 집문서예요. 제가 지금 이제 청약 그거를 준비를 이제 해서 이제 쭉쭉쭉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내가 말하잖아. 네. 지금은 아니고 네. 내년도 아니요. 근데 가점이 안 나와요. 내후년.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혜택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후년. 일단은 내년은 있다라는 거. 네, 내후년이라 그래요. 그 문서를 잘 잡아두면 본인이 한 쉬운 셋넷 이 정도는 조금 한시름을 조금 나요.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쪽에도 이제 네네. 도움도 주고 해요. 지식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갭 투자 같은 거는 그거는 어때요?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그래요? 지금 시국에는 지금 힘들어요. 갭 투자가 그래요. 지금 본인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그러잖아 돈.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작은 돈도 거기서 업다운이 좀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굴릴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이 양반은. 이해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빠듯해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갭투자를 해버리면 돈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발목을 잡잖아. 그죠? 그러면 생활이 또 힘들어지고 타격이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 시국이야. 내 지금 상황이 그래. 본인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고 귀를 조금 닫아놓고 있다가 내년 내후년에 운을 받아서 좀 풀어나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 몸이 굉장히 피곤하시대. 이해하셨어요?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요. 많이 피곤하시대. 그래서 양 어깨를 조금 묵직하게 짓누르고 이해하셨어요? 등골까지 쭉 내리치면서 많이 부대끼고 호르몬 조절도 잘 안 되신다 그러셔. 지금 안 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지금 그래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지 작년, 재작년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비 너무 셨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편안해 보이셔. 올해랑 내년에는, 내년은 좀 더 나아요. 이해하셨지? 그래서 내년에, 내후년에 운을 잘 다독다독해서 받으셔서 본인이 어려움 없이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어. 건강만 지금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그래.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한 가지 자식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딸? 딸이 좀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안 좋았던 그게 이제 작년에 아이가 이제 상처가 이제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난 남자에 대한 있잖아요. 이렇게 선입견, 이렇게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게 좀 많이 커요. 남자에 대해서 좀 남자라 그래.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엄마. 저도 사고를 막이 정신이 아이한테 있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한 5번이 뭐 연달아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년에 다행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 잔사고가 이제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올해가 고비예요, 엄마. 올해 입시. 왜냐면 이게 얘가 17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좀 힘들어 했어요. 17, 18, 19 이거거든요. 근데 요 시기를 조금 잘 넘기시면 아이는 그래도 엄마가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극복은 한데. 근데 이것도 지가 사회생활 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좀 안아줘야 돼, 지금은.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활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더 이게 막 우울하고 막 이런 게 강하거든요. 이게 그 남자에 대한 상처가 좀 커요, 엄마 아이가. 근데 그게 참 제가 차라리 그 아픔을 제가 겪었으면 괜찮은데. 근데 엄마 이거는 엄마의 잘못도 좀 커요. 알고 계시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그 딸이 저한테 그때가 제가 이제 애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이제 이게 단절이 되어 있던 적이 있어. 그래도 저는
뭐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애 아빠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 혼자 그냥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 네, 가족이에요. 친가 쪽. 그러니까 예, 네, 아빠로서는 친가 쪽. 그러니까 얘한테는 친가 쪽이란 얘기야. 네. 응? 그래 그래서 삼촌. 아니 저 어? 어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성에 대한 이제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치료,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안 갔지만 그래도 저도 재선에서는 어떻게든 치유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상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요즘 허그만 뭐 이런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내 편이고 엄마가 있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집착이 많을 건데 근데 엄마 나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에. 이거는요 그 일이 아니었어도요 아기가 얘 지금 법적 조치 했어요 못했잖아 엄마 못했어요. 어? 묵인해버렸잖아 아빠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아빠에 대한 그러니까 애가 욕이나 이런 거 할 때 엄청 착해요 근데 아빠한테 아빠라는 사람한테 그냥 아빠라고 얘기 안 하고 개새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근데 아이가 극복은 한대요, 엄마. 예. 되게 좀 그런 거는 누르고 이러고 하는 거는 근데 엄마 착해요. 극복을 하는데 이거를 심리 상담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엄마랑 같이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엄마랑 같이 치유를 하셔야 되고, 해야지 아이가 극복은 한대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마냥 이제 엄마한테 의지만 하고 이러고 살아오고 했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아이가 성숙해 있어도 아이 같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거기 상담하시던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물론 어머님이 주어진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거에 발판을 삼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고 하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아이한테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그랬어요. 언제 아이래요? 아니 그때는 이제 결혼생활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엄마 책임도 좀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때 한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저도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저희 세대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손주 이쁘다 우리 손녀 이쁘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꾸짖어 따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약간 이뻐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는 아니 모르게 그래도 좀 주의 조건 좀 왜냐면 딸이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을 무슨 아시잖아요. 남자들도 막 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애 아빠하고 조금 그래도 대화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좀 현명하게 그걸 풀어나갔었을 텐데 그냥 이제 서로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도 아마 그때부터 자기의 그런 거를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았지는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빈번했대 조금 엄마 빈번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서울에서 있다가 그 시골 거기 부모님이 니들 둘이 빨리 돈 벌어서 이제 해라 해가지고 아이들 그 조카가 있어요 시골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딸들이니까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학을 시켜라 잠깐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딸을 거기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들었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이거는 가서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직접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직접적으로 뭔 크게 행위를 한 게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빈곤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그걸로 인해서 근데 엄마 중요한 거는 이제는 볼 일도 없으시고 예. 지금은 그리고 근데 아이 아빠하고도 아이가 극복을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럼 감사하죠 저는. 근데 이제 남자의 선입견 예, 그게 좀 강해요. 선입견 이게 생겨버렸어요 지금. 생겨버렸는데 치료는 받으셔야 돼요. 예, 지금 그래서 꾸준히 이제 근데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말으래. 아 그래요? 아이가 극복은 한대. 저희 딸이 잘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네 할까요? 그건 걱정하 처음에 그랬잖아 걱정은 하지 마라. 근데 남자에 대한 남자이래요. 남자에 대한 선입견 이거는 생겨버렸는데 오히려 얘한테는 그게 마음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극복을 할 수 있을 만큼 엄마가 사랑을 주고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극복은 할 거예요. 가슴은 아파도 엄마 어쩔 수 있겠어. 이미 이제 일이 벌어졌고 그냥 근데 아이가 극복을 하니까 응? 감사하네요. 근데 엄마 지금 작년 재작년 고생은 하셨어.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잔여물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금전적인 것도 있고 생활에 많은 변화가 3, 4년 안에 다 이루어졌대 엄마한테. 근데 고생은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금전적인 손재는 그렇게 크게 없었대요. 엄마가 이해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질 게 보여요 엄마. 지금 당장 조금 힘든 거야. 근데 그것도 완전히 없지는 않고 완전히 흥하지도 않고 딱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어 지금 엄마가.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몇 년 동안에 잔여물이 지금 조금 남았어. 엄마.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 아니었어도 두 분은 헤어졌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엄마, 극복하시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가지. 그럼 저에 대한 앞으로 이제 남자 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래도 이게 욕심은 아니지만 지금이야 엄마 지금 남자 생각할 때가 아닐 건데. 왜요? 네? 왜요? 지금 남자가 들어와야 될 때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려놔야겠네요. 그냥 사귀기만 하세요. 여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사귀기만 하라고 그러세요.